아이즈업 멤버들의 최신 근황 영상에 후원해주신 캠 오타쿠사님, 크리스토프 레즈니에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던 도중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3회가 끝이 났었는데요. 아일랜드2 화제의 인물 윤지윤 참가자가 속한 무대였죠. 윤지윤 참가자의 기분이 그대로 태도에 드러나는 모습은 몇몇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몇몇 시청자들에게는 윤지윤 참가자의 솔직함이 매력으로 다가왔는데요. 다만 윤지윤 참가자에게 몰린 분량에 다른 참가자들의 팬들이 아쉬워하는 중이죠. 그렇기에 무대에서 잘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참가자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마지막 무대는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김규리, 김은채, 김채은, 오유나, 유이코, 윤지윤 참가자가 우아하게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중간평가에서는 김규리 참가자가 굉장히 눈에 띈 가운데 윤지윤 참가자는 노래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좌절한 윤지윤 참가자를 김규리 참가자가 많이 챙겨줬는데요. 김규리 참가자의 도움으로 윤지윤 참가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본무대에서도 그다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본무대 역시 김규리 참가자가 우아하게 딱 맞는 매력을 보여주며 무대를 이끌어갔지만 윤지윤 참가자는 여전히 곡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 결과는 참혹했죠. 두 번째 테스트인 시속게임은 6명씩 아일랜드의 두 팀이 대결하고 그라운드의 두 팀이 대결하여 진 팀은 그라운드로, 이긴 팀은 아일랜드로 올라가는 테스트였는데요. 그리고 그라운드에서는 두 명의 방출자가 나오게 되죠. 먼저 아일랜드에서 안정적인 실력으로 무대를 보여준 휘파람 팀과 조금 흔들렸어도 곡의 분위기를 잘 살려 임팩트를 보여준 파노라마 팀의 대결은 무대를 좀 더 재미있게 보여주었던 파노라마 팀이 승리했습니다. 91점을 받은 휘파람 팀의 유이 참가자와 93점을 받은 파노라마 팀의 정세비 참가자의 점수가 눈에 띄네요. 반면 정세비 참가자에게 곡을 양보하며 자신과 안 어울리는 곡을 하게 된 김민솔 참가자는 6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아 안타까움을 샀죠. 그라운드에서 리더 후코가 캐리하며 좋은 무대를 보여준 배드보이 팀과 김규리 참가자 외 모두 혹평을 받은 우아하게 팀의 대결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 배드보이 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탈락자가 발표되었는데요. 두 번째 미션에서 프로듀서 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두 명의 참가자가 탈락했죠. 아일랜드2 최초의 탈락자는 김은채 탈락자와 유이코 탈락자였습니다. 두 참가자 모두 자신의 파트에서 눈에 띄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서바이벌 무대에서 작은 파트라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참가자 모두 이번 실패를 걸음삼아 더욱 크게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던 동료가 탈락한 아쉬움이 사라지기도 전 세 번째 테스트가 발표되었는데요. 세 번째 테스트는 유닛 배틀. 아일랜더와 그라운더가 각각 3개의 유닛을 결성하여 총 3번의 배틀을 진행하는 테스트였죠. 3번의 배틀에서 그라운더가 이길 때마다 아일랜드에서 3명이 그라운드로 방출되는데요. 만약 그라운더가 3번의 배틀을 모두 이긴다면 아일랜드에서 방출되는 인원은 총 9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테스트 결과에 따라 2명의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3가지 컨셉의 유닛으로 대결하는데요. 첫 번째 유닛은 노래를 잘해야 하는 보컬 유닛. 아일랜드는 고음 표현이 중요한 태연의 파인으로, 그라운드는 섬세한 감정 표현이 중요한 태양의 눈, 코, 입으로 테스트곡이 정해졌죠. 두 번째 유닛은 춤을 잘 춰야 하는 댄스 유닛. 아일랜드는 아이들의 마이백과 르세라핌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프론시엄의 아내를 리믹스한 곡으로, 그라운드는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랍과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슈가코트를 리믹스한 곡으로 테스트곡이 정해졌습니다. 세 번째 유닛은 안무를 창작해야 하는 크리에이티브 유닛. 세 번째 유닛의 대결은 레이디 가가의 레인 온 미로 같은 곡을 선곡해 주었네요. 이렇게 포지션에 따라 세 유닛으로 나누어지기에 참가자들은 승리를 위한 유닛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일랜드는 지더라도 딱 한 유닛만 지자라는 마인드로 실력이 좋은 참가자들을 보컬과 댄스 유닛에 몰아 팀을 만드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라운드는 팀 밸런스를 생각하여 실력자를 분산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아일랜드와 그라운드의 상반된 전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먼저 그라운드의 보컬 유닛은 윤지윤 참가자와 김민솔 참가자가 되었고, 아일랜드의 보컬 유닛은 최정원 참가자와 후코 참가자가 되었는데요. 그라운드의 보컬 유닛은 개별 카피를 우선으로, 아일랜드의 보컬 유닛은 처음부터 합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연습했죠. 그리고 아일랜드의 댄스 유닛은 손주원, 엄지원, 코코 참가자, 그라운드의 댄스 유닛은 유사랑, 유이, 오유나 참가자로 구성되었는데요. 아일랜드 댄스 유닛은 모두 뛰어난 실력으로 순조롭게 연습이 진행되었지만 그라운드 댄스 유닛은 실력의 편차가 조금 있어서 유사랑 참가자가 꼼꼼하게 반복하며 이끄는 방식으로 연습이 진행되었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의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유닛은 창작 안무에 경험이 많이 없는 참가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몇 명씩 나눠서 구간별로 안무를 창작하는 듯 했죠. 반면 그라운드 크리에이티브 유닛은 스걸 파투 결승팀 리더 출신인 김수정 참가자가 전체 안무를 만들며 순조롭게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라운드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신기하네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101 1위 출신의 전소미의 멘토링 이후 드디어 시작된 유닛 배틀. 첫 배틀은 보컬 유닛의 배틀이었는데요. 아일랜드의 최정은 효코 참가자와 그라운드의 윤지윤 김민솔 참가자의 대결이죠. 특히 윤지윤 참가자는 그동안 태도에 대해 불리한 편집을 받아왔고 두 번의 테스트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위기였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잠시 모두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음색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무대는 아일랜드의 최정은 효코 참가자가 태연의 파인을 불렀죠. 두 참가자는 사실 난 괜찮지 않다는 의미를 가진 곡을 현재 서바이벌 오디션의 상황에 투영한 듯 했는데요. 호소력 짙은 최정은 참가자의 보컬과 코코 참가자의 아름다운 비주얼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태연의 파인의 감정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선 그라운드의 윤지윤, 김민솔 참가자가 태양의 눈, 코, 입을 불렀죠. 중간 평가에서는 평가가 힘들 정도로 실수한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본 무대에서는 달랐습니다. 김민솔 참가자는 노래에 힘을 더해 주었고 윤지윤 참가자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음색 깡패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치 그동안의 악편은 이번 무대로 반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 같았죠. 두 무대 모두 너무 뛰어났기에 프로듀서들도 점수를 주기 힘들어했는데요. 그러나 윤지윤 참가자의 반전이 더욱 인상 깊었는지 아일랜드 보컬 유닛 91점, 그라운드 보컬 유닛 92점으로 그라운드 보컬 유닛이 1점 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아일랜드 방출 인원은 3명이 되었네요. 그나저나 대결이 끝나고 윤지윤 참가자는 후코 참가자에게 이따 보자는 말로 아일랜드에서 함께하자는 인사를 남겼지만 최정은 참가자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쌩하니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테스트가 끝나고 윤지윤 참가자와 최정은 참가자의 차가운 장면이 있었죠. 윤지윤 참가자는 PD에게 이런 악편 소스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두 번째 대결은 댄스 유닛의 대결이었는데요. 아일랜드에서는 손주원, 엄지원, 코코 참가자가, 그라운드에서는 유사랑, 유이, 오유나 참가자가 나왔죠. 하지만 이번 대결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참가자는 각 팀에서 리더를 맡은 손주원 참가자와 유사랑 참가자였는데요. 중간 평가에서는 유사랑 참가자가 있는 그라운드 댄스 유닛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특히 유사랑 참가자가 굉장한 표정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일관된 분위기의 표정으로 지적을 받은 손주원 참가자가 더욱 힘들어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 무대 위로 올라온 아일랜드의 댄스 유닛. 그러나 손주원 참가자는 연습을 통해 표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훌륭하게 극복했고 코코 참가자는 길쭉한 기럭지로 놀라운 춤선을 보여주며 시선을 끌었죠. 안 좋았던 중간 평가를 뒤집은 아일랜드 댄스 유닛이었지만 그라운드 댄스 유닛도 굉장한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았는데요. 다만 무대를 모두 보여주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닛이 승리했을 것 같으신가요? 과연 그라운드가 몇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지 궁금한 가운데 스토리텔러 송강은 아이메이트 2차 서포트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는데요. 4회 방영 직후 서포트 탑10 순위를 알려드리자면 10위 45% 정세비, 9위 47% 윤지윤, 8위 49% 유사랑, 7위 51% 최정은, 6위 55% 남유주, 5위 59% 후코, 4위 60% 마이, 3위 65% 김수정, 2위 79% 링링, 대망의 1위는 100%를 채운 방지민입니다. 본격적인 시청자 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참가자들의 인기 지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참가자를 응원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